말맡에 뭐 취해. 취해. 성인 향에 취하고 싶네. 술 취하는 금배로 이 향이 너무 깊어가지고. 성인 향에 취해.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바람까지 사람 힘이 닿지 않는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잘 갖춰져야 자라는 송이는 말 그대로 자연의 선물인데요. 일단 땅을 뚫고 올라온 어린 송이들은 눈 깜짝할 새 자란다고 합니다. 요 눈이 네. 하룻밤 자고 나면 이님이 된다니까요. 아, 그 정도로 빨리 자라는 거예요. 네. 몸집이 휑해 닿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송이가 제일 1등으로 한친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수고 끝에 만난 봉화송이. 그 귀한 자태를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갈 제가 아니죠. 그윽한 향만큼이나 기막히다는 그 맛을 보러 송이 음식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주방은 벌써부터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는데요. 사장님이 송이 식당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 어떤 음식을 맛보여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송이, 우리 송이, 어머, 안녕하세요. 야, 송이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니, 원래 이렇게 일반 손님한테 나가는 것도 이렇게 많이 올려? 예, 네, 저희 집에서는 좀 풍족하게 많이 들어요. 밥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풍족하게 올려드려요. 송이 돌솥밥에 이어서 이번에는 송이 전. 사장님이 직접 기른 채소로 반죽을 만들어 먼저 부쳐낸 후 마지막에 송이를 얹어 살짝 익혀내는데요. 역시나 귀한 송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갑니다. 빈 공간이 없을 정도네요. 그렇죠. 네. 이 굽히는 소리도 왠지 송이송이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이 TV로 이 송이 향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지금 송이 전인 거죠? 예, 예. 봉화에서 나는 제가 직접 키운 야채로 예, 이거 전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송이 돌솥밥인데, 예, 은행, 밤, 대추, 이런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한 돌솥밥이고, 예, 이거는 송이를 따린 물과, 네. 예, 저 야채 육수를 섞어서 봉화 한약우를 이렇게 뜨려서 끓인 송이 전골입니다. 네. 아, 제가 이 밥 먹기 전에 먼저 송이 전부터 맛을 봤는데요. 이렇게 또 송이를 가득 올려주셨어요. 네. 와, 입에 넣자마자 이 송이 향이 확 퍼지는 느낌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뭐 느낌 아니까 알고 싶네요. 그러게요. 알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송이 향이 살고 고춧가루나 고추 이런 걸 많이 안 써요. 마늘 같은 것도 전혀 안 써요. 그렇구나. 가을의 송이 맛은 90%가 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맛이 진한 양념은 쓰지 않고 상에 내기 직전에 아주 살짝만 익혀준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예. 저만 자꾸 먹으니까. 이 재배가 조금 불러지니까 이제 옆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늦게 드린 감이 있죠? 전골도 색깔이 참 맑습니다. 봉화를 대표하는 송이와 한약우를 넣어서 끓여낸 건데요. 송이 우려낸 물과 채소를 삶은 물을 섞어서 국물 맛을 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국물 육수 자체가 아주 감칠맛이 난다고 하네요. 혀에 싹, 싹 이렇게 막 맴돌면서. 예나 씨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사장님. 오늘 진짜 송이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이 가을 하면 송이잖아요. 네. 송이 하면? 봉화. 그렇죠. 네. 여러분, 봉화로 송이 드시러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송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보약, 송이. 이번 가을 그 귀한 무공해 맛보러 봉화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을의 귀한 손님, 가을의 보약 송이를 맛보고 왔습니다. 저는 정말 제 생일인 줄 알았습니다. 맛보고 왔으면 맛보았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 송이 찾아다닐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딱 맛을 보니까 네. 그 힘들었던 걸 다 잊게 하는 그 진한 향과 질감과 특히나 그 취할 정도로 진한 향은 아직까지도 이 제 몸에 배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요. 네. 예. 뭐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송이는 향으로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정말 스튜디오까지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기는 한데 실제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혼자 먹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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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그러게요. 다음부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봉화 송이는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봉화가 산간 지역이고 소나무가 많고 그야말로 또 청정 지역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가을 되면은 송이 맛보러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야말로 자연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영 도움을 주지 못해서 뭐 수확 시기도 늦어지고 생산량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안 그래도 걱정을